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프 컴패스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3년 최초 등록된 2014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약 7만 2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54mm로 약 85%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 측 편마모 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량 하부 점검 갈 텐데요.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씩 보여지는 정도로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장치 쪽 현재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이제 부식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도 유격이나 이탈 없이 깔끔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관리 잘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이 차량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미세누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도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고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현재 등속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6.78mm로 이제 뒷바퀴와 동일하게 약 8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지프 컴패스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주행하시기에 아주 쌩쌩한 상태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내쪽 타이어 모두 약 85%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어서 타이어 걱정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지프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한댐 확인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이어지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린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한댐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프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인데요. 쭉 둘러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진 오일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100%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지프 차량은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29.8%로 약 2,9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냉각수 수량도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고요. 옆쪽에 워셔액도 당분간은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실 텐데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 지프 차량 당장은 인수해서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깔끔한 내부 상태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7만 2천 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지프 차량 내부 옵션 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동작되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제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앞좌석은 레선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 이동해서 바로 보실 텐데요.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선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동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옵션 보셨고 다음은 내부 컨디션 보실 텐데요. 현재 시트 쪽 연식 대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도어 트림 쪽도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대시보드 쪽과 센터 패시아 쪽도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연식 대비 내부 상태는 아주 깨끗한 퀄리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뒷좌석까지 모두 영상 속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보닛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치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현재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이 돋보이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이제 윷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또한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부분의 스크래치 아랫부분에만 살짝씩 보이는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사이드미러 쪽 요 한 군데의 살짝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이 깔끔한 블랙 컬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시면 테일램프 부분도 전반적으로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반대편 쪽도 보시면 이쪽은 요 사이드 부분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느껴지는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앞좌석도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지프의 컴패스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내외관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하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태로 보여지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